안녕하세요. 출산하고 돌아온 샨디네 집입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 릴스인데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성장시키려면 릴스를 꼭 해라고 하죠. 근데 이 릴스를 매일 올리는데도 성과가 안 난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터진다, 알고리즘이 안 뜬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이 핸드폰 하나로도 빠르게 릴스를 만드는 방법과 어플 소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만든 릴스가 왜 안 터지는지, 터지는 릴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만든 릴스 성과를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처음에는 릴스를 만들어도 한 1000뷰밖에 안 나왔어요. 잘 나올 때 10000뷰를 살짝 넘어가는? 그래서 10000뷰만 넘어도 우와 1만 해나 봤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일단 최소 목표를 10만 뷰로 잡고 있습니다. 이 10만 회를 달성하고 50만 회, 100만 회를 계속 릴스를 달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영업 비밀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이런 거는 못하겠고 그냥 생얼로 찍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깨기 전에 후다닥 영업 비밀 탈탈 털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빠도 자꾸 유튜브에 제가 뜬다고 언제 편집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도 꾸준하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핸드폰 하나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저는 릴스를 어플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쓰는 어플은 블로랑 캡컷 이 두 가지예요. 원래는 블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캡컷이 또 그 컷 편집에 너무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 싶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캡컷을 사용하시면 아주 멋들어진 릴스를 5초 만에 만들 수 있고요. 블로는 자막이나 효과 넣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주 쉬운 초보자용 릴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이랑 같이 컷이 넘어가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음악은 따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음악 없이 자막 작업까지만 어플로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보셨죠? 이렇게 릴스 만드는 법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만 따라해보시고, 혹시나 릴스 만드는 게 여전히 어렵다, 혹은 이런 효과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 더 자세하게 튜토리얼로 준비해올게요. 사실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터지는 릴스를 만드는 거겠죠. 아, 막 3시간, 4시간씩 만든 릴스는 안 터지고 1분 만에 만든 릴스가 터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아,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찾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릴스 탭에 들어가서 계속 스크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릴스가 잘 터지는지, 알고리즘을 탄 터진 영상들이 제 릴스 탭에 계속 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스크롤하면서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나도 따라서 할 수 있겠다 싶은 릴스들은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장한 릴스를 하나 둘씩 따라서 만들어 보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완전 베끼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릴스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볼까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100만 유튜버도 내가 모르는 유튜버들 정말 많죠. 그러니까 릴스도 아무리 터진 릴스여도 못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래 컨텐츠를 보고 따라 만든다 해도 내 영상, 내 글, 내 말투로 적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콘텐츠가 됩니다. 이거를 보고 뺏기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거는 표절이에요. 그건 안 되고 레퍼런스처럼 정말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터진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
이119 영상, 119 안심콜 영상이 터졌죠. 근데 제가 이거를 뭘 보고 만들었냐면 요 릴스를 보고 아 맞다 나도 이거 신청했었는데 이거 릴스로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119 안심콜이라는 이 주제와 언제 출산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을 공감하는 이 멘트 아 이거는 내가 참고해야겠다 싶어서 요렇게 제 컨텐츠로 만든 거죠. 주의해야 할 점이 자세한 건 본문을 참고하세요 하는 그런 캡션 있잖아요. 정말 영상은 한 3-4초밖에 안 되고 어그로 끌린 듯한 느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영상에 유익한 부분 1초라도 정말 아 이거는 도움 될 만하다 하는 부분 1초라도 넣자 제목으로 어그로 끌고 본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방식은 너무 지쳐가지고 1초 2초라도 이 사람들이 영상만 보고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도록 하자 하는 생각에 영상에 119 안심콜이라는 키워드도 넣고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라고 적었어요. 자 이렇게 일단 벤치마킹을 하세요. 벤치마킹을 하나 둘 셋 넷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터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터지지 않더라도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요를 하고 저장을 하고 공유를 했구나. 이게 릴스가 터지는 조건이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저장을 많이 하거나 공유를 많이 하면 이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반응도가 높아져서 금방 알고리즘을 타게 되거든요. 이미 터진 릴스들을 따라서 만들다 보면 아 왜 이게 인게이지먼트가 높았는지를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벤치마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여러 게 해보면서 릴스가 터지는 조건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릴스가 터지는 조건을 오늘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제가 육아 중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꿀팁은 종종 들고 올 테니까 업로드 속도가 늦더라도 영상 기다려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자 릴스가 터지는 조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복 재생되는가? 제 릴스에 이 재생수 있죠. 172만 회가 찍혀져 있는데 이게 172만 명이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시면 도달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도달률이 높아져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다는 뜻인데 이렇게 많이 퍼지려면 이 시청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복 재생을 계속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또 다시 처음부터 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 재생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복 재생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길이가 짧아야 한다. 영상 길이가 짧을수록 금방 끝나니까 다시 금방 재생되겠죠? 그래서 3초, 4초 만에 어그로만 끌고 본문을 확인하세요 하는 릴스가 많은 거예요. 이런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영상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한 건 맞아요. 영상 길이가 길다면 이 영상 자체가 재밌거나 유익해서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끝까지 보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자막을 짧게 이렇게 그 아이폰 광고처럼 눈을 뗄 수 없게 계속 이렇게 잘라서 자막을 넣으면 더 끝까지 보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이 짧거나 뭐 영상이 길거나 어쨌든 이 영상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반복 재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또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그로 영상들 본문을 읽어주세요 하는 릴스가 많은 거죠. 왜냐면 이 글을 읽는 동안 계속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 될 테니까 그 알고리즘을 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 본문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릴스가 딱 떴을 때 여기 밑에 한 줄 보이잖아요. 그 한 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 본문을 확인하세요 라고 쓰지 않아도 본문을 읽고 싶게 만드는 이 한 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스킬은 말을 하다 말면 궁금해지잖아요. 그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하고 다음 줄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더보기를 눌러서 그 아래 내용을 이어서 읽고 싶겠죠. 이렇게 본문을 읽고 싶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뒤에서 영상이 재생되니까 그만큼 더 알고리즘에 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든 뭐든 다 해당되는 얘긴데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면 마지막까지 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넘버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 2, 3, 4 하면 인간은 이 숫자를 읽으면서 끝까지 보게 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매길 수 있는 컨텐츠에는 넘버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릴스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해드렸고 릴스가 터지는 조건은 첫 번째, 영상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 본문을 읽게 만들어라. 세 번째, 중요한 게 마지막에 오게 해라.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썸네일도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런 썸네일에 대한 내용이나 뭐 실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 고급 버전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소한 질문 같은 거를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릴스나 컨텐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실시간으로 저랑 질문,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DM으로 링크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 공유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찍는 동안 애기가 다행히 안 깨가지고 제가 이렇게 원스톱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육아하러 가야죠. 육아하는 도중에 이렇게 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성장시킨 저만의 비법 오늘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바쁜 와중에 1분 10분이라도 투자하셔서 릴스 한번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안녕!